안녕하세요. 품어사부 이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접점이 좋아질 때 1번 유형이지 가장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뭐예요? 공식이 똑같고 얘는 기본형, 일반형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접점이 포인트야. 접점이 핵심이라고 키워드. 하여튼 접선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왜? 2차 곡선일 때 어떻게? x옆 대신 x1, x, y 옆 대신 y1, y. x1 차항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 y1 차항 대신 2분의 y 더하기 y1. 이걸 계속 써먹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문제 풀어갑니다. x옆 더하기 3y제곱 16. 이라고 하는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 위에 점. 2,2에서의 뭘 구하래요? 접선이요. 끝났죠? 왜요? 접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죠. 이건 기본형이건 일반형이건 상관없어. 2차 곡선 접점 알고 있어요? 그럼 바로 간다. x2창 x제곱 대신에 어떻게 x1 x를 2x를 3 있고요. 여기 또 y2창 대신에 y1y를 2y를요. 그거 16. 이렇게 바로 접선 구할 수 있는 거야.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6y는 16이니까 2로 나눠줄까? x 더하기 3y는 얼마니까 8. 예. 이것이 바로 오니까 빰빰 저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 접선이 처음 a, 마이너스를 지났는데 이거 쉬운 문제네. 그렇죠? a, 마이너스 1이 바로 여기 있던 이 접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때 a 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a 넣어주고 마이너스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그렇죠? 왜? 이 직선, 이 접선 위에 있는 점이 이놈이니까. 넣어주면 다음 같아요. a,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 이퀄 8이니까요. 그래서 A 값은요, 빰빰,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5번,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너무 쉽다. 그쵸? 너무 쉬운데, 앞으로,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지면요, 그때 접선 구하는 건 이제 2차 곡선에서는 원이건, 타원이건, 뭐, 품수선이건, 쌍수선이건, 매우 간결하게 우리 어떻게 공식을 통해서 접선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선생님 판별식이요? 그만 쓸 테니까 판별식 풀면 다 풀리는데 산수가 길어지니까는요 공식 이용해가지고서 간단히 구하고 이후에 묻는 것들은 차분히 처리하면 되는 것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